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여자들의 감성적인 마인드가 본인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여자분들이 감성적이다 뭐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자분들 감성적인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감성적인 논리로 모든 세상의 어떤 법칙과 상식, 논리, 통계, 과학들을 다 찍어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감성적이란 말을 치트키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제가 말하는 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감성적이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도 감성적인 마음이 있어요. 저도 감성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감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영화 보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회는 철저하게 이성과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건 반박할 수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자분들도 회사 다니잖아요. 직장생활 하고 돈을 벌잖아. 그러면 세상의 모든 어떤 구성과 여러가지 패러다임은 이성과 상식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 왜 자꾸 감성으로 다 뭉개려고 해요? 요즘에 그렇게 하잖아요. 다 떼쓰잖아요. 아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도 나오잖아. 여자라고 해서 뭐 대학 안 나오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공부할 만큼 다 했던 사람 왜 그래? 거기다가 이제 조직생활 하잖아요. 조직생활 하는데 왜 아무 문제 없는 이 조직생활의 어떤 근간, 문화, 룰마저 다 바꾸려고 합니까? 지금 여자분들이 많은 조직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지금 여초로 얘기하는 것 중에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초로 돌아가는 것 중에 제대로 소득이 나온다거나 회사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 뭔가 큰 기여를 하는 곳은 간호 말고는 없어요. 간호 쪽 말고는. 여자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사회에서 크게 기여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감성 운운하기 전에 내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게 우선 아닌가? 일도 똑바로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말썽은 다 피우는데 자꾸 감성 운운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감성 운운하다가는요, 어느 순간 되면 여자분들은 사회에서 안 써주는 날이 올 거예요. 안 써주는 날. 여자분들은 그거 아셔야 돼. 여자분들도 절대 다수는 1인분 못합니다. 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남자들은 최소 마지노선 1인분이에요. 최소 마지노선 1인분이야. 네. 중소기업 가면 2인분 플러스 알파를 시킵니다. 2인분 플러스 알파를 시켜요. 두 사람 할 거 한 사람 시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하나만 시켜요. 대부분 하나만 시킵니다. 멀티를 시키는 직장은 없어요. 근데 왜 그 하나도 똑바로 못하는 거야? 절대 다수가 그 주어진 직무 그 하나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그 하나 맞는 게 정말 대단한 업무냐? 그것도 아니야. 그거 남자도 다 할 수 있어. 하나 얘기할게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하는 일은요, 남자 보고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솔직한 말 더 좀 냉정하게 얘기할까? 지금 여자분들 직장 다 잘리고 다 내보내도 세상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공장에 여자분들 검사직 싹 다 내보내고 그 남자분 시켜도 아무 문제 없어요. 더 잘 돌아갈걸? 더 잘 돌아가요. 기분 나쁘죠? 근데 이게 팩트야. 이게 현실이에요. 원래 같으면 여자분들 안 써줘도 돼요. 안 써줘도 되는데 지금 워낙 여자분들 일자리 만들어달라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준 자리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그렇게 만들어줘도 제 역할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보면 좀 그런 마인드야. 여자기 때문에 굳이 일을 잘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배려받아야 돼. 회사에서 우리 같은 사람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뭘 이해해줘요?
아니, 자기들이 일을 못하고 자기들이 뭔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뭐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따집니까? 지금 그거 아세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여자 직원들을 벼르고 있어요. 안 쓰려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직원 채용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할당제만 아니면 솔직히 안 뽑아요. 왜냐, 할당제 이제 제도권 안에 뽑아준 회사들은 다 마탱이 갔거든요, 지금. 마탱이 갔단 말이에요. 대표 그 삼성. 삼성도 이 조직 안에서 할당제 했다가 문제가 많이 커졌습니다. 빌런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재방송에 이제 삼성이 일하신 분 있는데, 여직원의 불만을 많이 털어요. 어떤 걸 많이 털어하냐면, 삼성은 아시겠지만, 삼성이 보면 전국 단위로 공장이 다 있잖아요. 그럼 연구직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원에도 일했지만 지방에도 내려가서 아산 갔다가 뭐 부산도 갔다가 구미도 갔다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돌고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근데 여직원들이 때려쓴대요. 나 지방 내려가 싫다고. 짬밥도 낮은 직원이. 그것도 일도 잘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남자 직원 대신 간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남자는 다 하고, 여자는 안 해도 되고. 그렇다고 여자가 일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도 일자리 만들어라 해가지고 할당제 기껏 만들어줬더니, 할당제라는 게 뭡니까? 원래 뽑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냥 강제로 집어넣어 주는 거야. 자리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PS 뽑는 게 아니라, 안 뽑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할당제 절대 다수는 안 뽑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라에서 하도 직원, 좀 뽑아달라고 이제 기업들한테 계속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리 만들어 준 거잖아, 솔직한 말로.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더니 잘 돌아갑니까? 잘 돌아가는 것이 없죠. 그러면서 불만은 굉장히 많아. 해달라는 건 정말 많아요. 해주는 건 없으면서. 회사에서 회의 출장 가야 되는데 회의 출장 남자 직원만 간대요. 남자 직원만. 여직원은 안 간대. 그러면서, 이제 PSPI는 똑같이 받아간대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대요. 아니, 밖에 나가 쇠가 빠지 고생하고, 먼데까지 가는 사람 남자 직원이고, 보상은 똑같이 가져가고, 여러분 같은 불만 안 가지겠습니까? 불만 많이 가지죠.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점 몰라. 이거는, 오히려, 무덤을 파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일할 여직원들이 못 들어와요. 회사가 이런 걸다 본단 말이에요. 여직원 기껏 많이 뽑았더니 회사가 개판이 되네. 그래서 나중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좀, 그 시장이 바뀌면 기업들이 할당제 풀어달라고 할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제 기업들도 소득이 안 나오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할당제 풀어달라고 할 겁니다. 풀어달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안 뽑습니다. 안 뽑아요. 왜냐? 지금 기업들이 좀 매운맛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지금. 뽑고 나서 효과를 제대로 본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할당제 풀어보면 안 뽑고 앞으로 여대 나온 사람들도 취업이 힘들 겁니다. 여대 취업률이 지방대보다 사연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 보고 영상만 보다 오늘 처음 실시간 보게 아, 네,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대 출신들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제. 지방대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직장 들어가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똑바로 하는 직원들한테 뭘안 합니다. 똑바로 못하는 직원이 많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있으면 칭찬을 하지. 뭘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들이 못하는 걸 자꾸 감성적인 논리로 뭉개버리니까 세상이 개판 오문전이 되고 이제 사회가 점점 벽을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든 여자들도 이런 여자들 너무 많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같은 위치에서 연애나 결혼을 해야지. 결혼이 무슨 남자가 딸 키우는 게 아닌데.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아닌 여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여자분들이 자기복 사는 사람도 있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까리 못하는 사람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나는 아까리 맞지만, 나하고 완전 반대 노선 타는 사람. 나이 먹어도 모아놓은 돈 없고, 남자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나이 먹었는데 기대려고 하는 거 문제 있는 거야. 보면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분들 보면 남자한테 무조건 전적으로 의존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해주는 건 없으면서. 아니,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느 정도 등가교환이 돼야 된단 말이야. 5대5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챙겨주면 나도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받기만 해야 돼. 그럼 밸런스가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연애나 결혼 시장에서 어렵다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나이가 들면, 이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자신의 어떤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것도 알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가장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 한계를 인정합니다. 아, 내가 이제, 전성기가 지났구나. 체력의 한계도 인정하고, 연애나 결혼의 한계도 어느 정도 인정해. 아, 내가 지금 뭐, 결혼하기 힘들겠구나. 좋은 여자 만나기 힘들겠구나. 내 주제 무슨 뭐, 예쁜 여자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자분들은 20대 때 마인드를 30대 때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40대에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어떤 얘기 하냐면, 내가 젊었을 때, 몇 년만 젊었더라도 저런 남자 다 후려쳤을 텐데, 막 이런 얘기. 몇년 전만 하더라도 나 좋다는 사람 많았는데, 붓기도 잘 먹혔는데. 붕어 형님, 사연 보내드립니다. 물결표. 방송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여자분들 그런 얘기 정말 쉽게 해요. 이게 웃긴 게 뭐냐 하면, 연예인들도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해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뭐, 처녀 시절에는 뭐, 내집 앞에 만나달라고 조는 남자가 많았다. 그 옛날이죠, 옛날. 지금이냐고, 지금. 여자분들은 굉장히 과거 얘기를 현재처럼 얘기를 잘해. 근데 그게 쪽팔린 얘기거든요. 현재는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현재. 현재는 씨알도 안 먹히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사는 거잖아요. 여자가 나이가 30대면 30대의 나를 어떻게 보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자꾸 20대 때, 가장 잘 나갈 때, 10년 전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2013년. 근데 그건 이미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때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다르잖아. 그때 날 봤던 남자들하고 지금의 내 모습을 보는 남자들은 달라요. 근데 그거 추한 겁니다.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현재의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추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현재를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들도 나이가 먹었으면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나이가 많다는 건 뭐냐 하면 나 좋다고 따라낸 남자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내 외모를 가지고 혹할 남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 시장에서는 좀 다운그레이드가 많이 이뤄질 겁니다. 다운그레이드. 그래서 내가 젊은 20대 여자랑 똑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생각은 아예 던지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받아들인다니까 이게. 왜냐 이게 듣기 싫은 말처럼 들리니까. 이거를 감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욕으로 받아들여요. 욕이 아닌데 욕으로 받아들여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아직 한창이네. 아니 30대면 아직 즐길 나이지. 좀더 즐겨도 돼. 여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좀더 아름다워지고 숙성된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과연 시간이 지나고 나서, K 마크이센에 되고 나서, 정말 괜찮은지 보자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썩어가는 것 같은데.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